저는 새해가 밝았어요. 네. 네. 해가 바뀔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아, 나는 올해 좀 잘 되지 않을까, 잘 풀어야 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, 네. 근데 그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다 틀려요. 어떤 분이 좋다, 어떤 분이 좋다, 어떤 분이 좋다. 네. 다 틀릴 수가 있어요. 본인들 견해. 그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? 사람마다 나이가 있고 생월생시가 틀리고 시가 틀리기 때문에 뭐 쉬운 내세 양띠 정미생은 매달달이 좋다, 뭐가 좋다, 안 좋다. 그건 왜 그러냐면 통계적인 거지. 그 사람 사주가 딱 나오려면 저희 같은 선생님한테 와서 상담을 해야죠. 그래서 네. 제가 좀 여쭤볼 만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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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0년에 기대해 볼 만한 네. 띠분들이 있어요. 네, 네. 용띠. 뭐 어떻게 보면 용띠가 새로운 물에서 물을 만나서 승천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용띠는 올해 대박입니다. 그리고 또 돼지띠, 잔해비띠, 닭띠. 닭띠가 올해 누울 삼재 삼재지만 그래도 닭띠는 운 자체가 좋은 편이에요. 이 중에서도 베스트를 뽑자면 용. 네. 나이는 뭐 크게 상관없죠. 나이는 지금까지 뿌렸던 씨를 거두는 나이는 경진생. 근데 요즘은 나이 60, 70대 되시는 분들도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년의 나이가 대기업 빼놓고는 거의 뭐 자기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면 뭐 땅을 사놓은 게 땅이 뭐 땅값이 오른다든가 네 투자한 게 투자가 잘 됐다든가 그러면은 너네들은 좀 조심해라. 네네. 자 소띠, 닭띠, 그다음에 뱀띠예요. 그래서 소띠나 뱀띠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아홉수. 아홉수에 걸치신 분들. 아, 예, 구자. 네. 뭐 59, 39, 49, 아홉수를 조심하셔야 돼요. 특히 소띠에 신축생 소띠는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. 작년 올해. 예, 네, 되게 삼재 두르면서 아홉수에 걸리신 분들은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. 심적으로나 모든 게 되게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.